멋있고 사랑스러운 두 분이 함께하게 됐어요. 네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직도 꿈만 같고요. 사실 두 분이 저한테 은인인데 두 분이 없었으면은 너의 결혼식이 가능하지가 않았거든요. 너의 결혼식은 고등학교부터 승희와 우연이가 서로 쌓아가는 10여 년간의 드라마를 담고 있어서 연기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각각의 또 개성을 가지고 있는 박보영 배우와 김영광 배우가 참여해줘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요. 정말 은인이 된게그 승희의 생일이 어버이날로 돼 있고요. 5월 8일. 예. 그리고 저기 우연이의 생일은 설날로 돼 있어요. 아, 설날 1월 1일이요? 아니요, 저기 구정. 아, 예. 네네네. 그래서 영화 촬영하면서 뭐그 후로 어버이날만 되면 보영 씨가 먼저 생각이 나고. 설날이 되면 네, 차례 김영광. 때는 영광 씨가 생각이 아, 나고. 차례 지날 때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광 씨. 네. 네. 아, 좋습니다. 지금 뭐 감독님께서 이두 분과 함께한 소감을 얘기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작품에서 박보영 씨랑 김영광 씨를 함께 볼수 있다라는 건 저도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설레고 기쁜 일인데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의 결혼식에 과연 이두 분이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주셨을지 당신의 첫사랑 타입은 캐릭터 영상 만나보시죠. 네. 자, 일단 궁금해졌어요. 지금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승희. 그리고 첫사랑이 곧 끝사랑이라고 믿는 우영. 굉장히 달라요. 승희 형이 있고 우연이 형이 있는데, 그럼 두 분에게 먼저 여쭐게요. 본인은 어떤 타입입니까? 승희 형입니까? 우연 형입니까? 보영 씨.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이다. 첫사랑이 끝사랑이어야 된다.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한다. 승희 형이에요. 지금 싱크로율이. 첫사랑이죠. 김영광 씨는요? 저는 제가 맡은 역할과 같이 우연 형인 것 같아요. 우연 형이에요. 첫사랑이 끝사랑이길 바라는. 네, 바람이죠. 두 분이 정말 제대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생각이 지금 대답에서도 느껴져요.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시네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네. 나중에 기억나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보영 씨, 네. 사실 승희는 보니까 외모도 공부도 인기도 탑인데 거기다 까칠한 성격까지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승희가 굉장히 네, 매력적이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아니에요. 박보영 씨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아요. 네, 보이는데 어려웠어요. 네. 본인이 승희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을 텐데 어떤 거에 가장? 이게 아무래도 영화 자체가 우연히 시선으로 따라가는 영화라서요. 승희에 대한 디테일한 감정선을 쭉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올 때 그동안에 승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초년생 뭐 이렇게 다 다루다 보니까 그때만큼의 이제 변화를 좀잘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왜냐면 그 전에 과정이 딱 보이지 않고 딱 나타났을 때 표정, 말투, 행동에서 그게 다 보여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게 좀 어려웠던 것그 어려운 걸 박보영 씨가 해냅니다. 아직 해냈는지는 저도 못 봐가지고 조금 걱정이 네, 되는데요.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광 씨는 진짜 제가 알던 김영광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연기를 하시면서 박보영 씨와 촬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보영 씨가 되게 힘들게 촬영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찍을 때마다 못 느꼈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 맞게 항상 준비돼 있고 너무 그 자연스럽고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해줘서 저는 그냥 앞에 있는 보영 씨가 맡은 이제 승희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오는 우연히 되는. 네. 그렇게 할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조금 보영 씨한테 좀 미안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이 너의 결혼식에서 이제 연기를 할 때 굉장히 컷마다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은 씨가 느끼기에는 이제 계속 달라지니까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달라지는데요. 그 디테일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약속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예, 제가 그것까지도 뭔가 이제 어겹다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이 우연히의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셔서 예, 제가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박보영 씨에 대한 믿음인 거죠. 어떻게 아, 그렇죠. 해도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오빠가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저는 어느 순간 이제 좀 커다란 뭐 그런 거 뭐 생각하고 막 계산하고 이러고 있는 저를 되게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오빠 보면서 좀 많이 제가 오히려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두 분이 실제로도 다르고 작품에서도 승희와 우연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이런 케미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김영광 씨한테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우연은 정말 그냥 사랑이 훅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도 이렇게 막 첫사랑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작품을 연기하면서. 네, 그렇죠. 네, 나도 이랬었는데. 나도 그 친구의 예. 생일을 비번으로 했었는데. 맞아요. 오, 깜짝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이제 가장 놀랐던 게 아마 뭐 우리나라의 이제 남성분들이 아니면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랄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사실은 비밀번호를 첫사랑에. 아, 그랬습니까? 네. 뒤에 번호로. 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요? 아니 그건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박보영 잘한다. 예. 아직도 그렇구나. 네. 그 뒤에도 그럼 같은 생일인 분을 만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찾기가 너무 힘들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맞아요. 예, 우연일 연기를 할 때 굉장히 되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공감대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명이 좋습니다. 아주. 정말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조명. 우리 기자님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근데 놀라운 건 조명이 어두워도 이분이 밝혀주는, 이분들이 밝혀주는 또 자체 조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자꾸. 맞추기 너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지금 노출 맞추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양해의 예, 말씀을 죄송합니다. 부탁드리면서 예. 어떻게 된 거죠? 예. 이제 괜찮을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을 겁니다. 두 분의 실제 모습을 좀 담으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 박보영 배우 경우에는 영화 참여하기로 하면서부터 그 승희 캐릭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던 승희 캐릭터를 그 시대 동시대 그 실제 인물처럼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 활력소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같이 촬영하면서 느낀 게 보영 씨는 아주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에서 막 감정 끌어내는 그래서 그 눈을 담으려고 좀 카메라로 좀 애를 썼고요. 아마 관객분들도 그 눈빛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화 보시다 보면은 그 박보영 배우를 지칭하는 별명들 있잖아요. 수많은 별명들. 많죠. 그래서 예, 어떤 때는 국민 여동생이었다가 어떤 때는 보블이었다가 어떤 때는 로코 요정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박보영 씨 모든 색깔을 볼 수 있네. 너무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준비한 게 그런 거라. 김영광 씨는요? 네, 그 김영광 배우 같은 경우는 진짜 새로운 모습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김영광 씨가 우연히를 연기했다기보다 우연히가 김영광 배우의 실제 모습을 빌려 썼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남자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웃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정말 예뻐요. 정말 사실 예. 예, 영화를 보시면은 우연히가 웃을 때 아마 따라 웃는 관객분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캐릭터 영상 보면서 느꼈던 건데 사실 박보영 씨는 진짜 국민 여동생 보블리 정말 웃을 때 보는 사람이 같이 기분 좋아지는 그 미소를 가졌는데 졌어요 이번에. 인정하는 거예요?
네, 네. 민영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김용광 씨가 환하게 웃는데 그 미소가 두 분이 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국민 미소로 앞을 보시고 환하게 한번 웃어볼게요. 먼저 예, 우리 치아도 두 분 다 너무 건치네요. 자, 두 분 환하게 두 분 예, 환하게 한번 웃어볼게요. 너무 이쁘죠? 아, 웃는 모습이 아주 사랑스러운 박보영, 김영광 씨입니다. 예, 첫 만남은 좀 강렬하게 기억이 되는데 이 우영과 승희의 첫 만남도 잊지 못할 지금 첫 순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보영 씨는 김영광 씨가 작품에 합류한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 우연이가 승희를 이렇게 좋다고 많은 시간을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잘생기고 허우대 멀쩡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왜? 하는 게 이게 될까? 이거를 잘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진짜 저는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오빠가 하기 전에 읽었을 때는 약간 좀 찌질한 미가 더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연은 네, 네, 저 굉장히 네. 찌질합니다. 뭘 갑자기 고백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될까? 그래서 뭐 그 걱정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괜한 걱정 아닙니까? 아,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로 근데 촬영을 하면서. 아, 근데 제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는 오빠를 봤을 때 항상 드라마에서 차가운 도시 남자나 아니면 차도남 역할을 수트 입고 막 되게 무서운 거를 많이 봤었는데, 아이고 우연히의 이 귀여움을 너무 소화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빠에게 이런 모습이 많았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끼면서 촬영하면서 이제 그건 좀 많이 없어졌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김영광 씨한테는 아예 제가 그 대답을 듣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쭐게요. 박보영 씨가 상대역이라는 얘기가 출연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신 선생님 정말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지금 거짓말쟁이라고? 네. 아, 일단 보영 씨가 이제 너의 그런 식의 승희의 역을 한다고 했을 때 아, 저는 당연히 제가 저는 찌질한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니 보영 씨가 방금 그랬잖아요. 뭐 차가운 도시 남자 잘생기고 허우대가 아니 오히려 보영 씨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두 분 뭐 하시는 거죠? 그게 이상해졌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보기 좋고 아니 여러 가지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만 단연 첫 번째가 박보영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100%라고까지 혹시 촬영을 하면서 진짜 설렌 적이 있나요? 아 제가 이제 그 승희를 계속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보고 반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관심을 보이고 하다가 이제 많이 친해졌을 때 이게 보영 씨랑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바닷가에 둘이서 앉아 있는데 이 되게 아름다운 바다와 아름다운 여배우가 같이 겹쳐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네. 또 그래서 아, 나의 첫사랑이 이루어지나 막 이러면서 그런 그런 감정을 갖고 거기서 연기를 되게 연기를 몰입할 수 있었던 예, 예, 굉장히 되게 아름다웠던 장면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감독님 너무 좋으셨겠어요. 왜냐면 네. 이 두 배우가 이렇게 케미가 좋고 진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런데 두 배우가 첫 번째 찍는 씬은 이렇게 달콤달콤이 아니라 대판 싸우는 씬을 찍으셨다면서요. 예, 기억납니다. 그날 3회 차였는데요. 예,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두 사람이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눈물 쏙 빠지게 싸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배우들한테 되게 미안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촬영 들어가고 정말 쌓인 게 많은 커플처럼 그 감정선을 살려가면서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 미안하게 그 다음 날은 첫 만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다. 안심했다. 기후였다.
그 정도로 호흡이 엄청납니다. 박보영 씨는 사실 진짜 케미 요정이잖아요. 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과 연결했지만 뭐 송중기 씨, 조정석 씨, 박형식 씨 등등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 배우분들과 호흡을 맞추셨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운이 좋았어요. 진짜. 그분들도 운이 좋은 거죠. 제가 운이 좀 좋았어요. 그 김영광 씨와 함께하면서 아 진짜 호흡이 잘 맞는다. 근데 딱 느꼈던 처음부터 그랬던 게 오빠랑은 처음 작품한 게 아니어서 제가 예전에 피끝의 청춘이라는 작품에서 먼저 한번 호흡을 맞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이제 새로운 작품 만나고 새로운 상대 배역을 만나다 보면 서로 친해져야 되는 그런 시간과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훅 줄어들면서 좀 더 빨리 승희와 우연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거 너무 좋았어요. 좋네요. 그 호흡을 고스란히 관객들이 또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럼 김영광 씨는 박보영 씨가 어떤 연기를 해도 다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보영 씨와 함께하면서 이건 정말 박보영이 최고다. 다 좋지만 그래도 이 단연 이 부분은 최고다.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기억이 아니요,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쵸? 많고요. 아, 그 중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너의 결혼식에서 물론 박보영 씨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런 장면도 많지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탁 털어졌을 때의 표정이 정말 강렬.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네. 혹시 나한테 뭐 다른 걸로 삐졌나 막 그럴 정도로 현실 연기 네 이렇게 탁 마음에 걸릴 정도로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보영 씨는 진짜 너무 잘하는구나. 그쵸, 디테일이 네. 네. 3초 만에 사랑에 빠지는 승희의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막 눈에서 하트가 느껴지는데 실제로도 사람이 상대방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두 분에게 여쭐게요. 실제로 3초 만에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훅 빠진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예, 무언가 어떤 것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 3초 만에 훅 빠진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아직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3초는 아니었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승희가 3초 만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경험을 꿈꿔왔었던 사람이라서 맞아, 모든 사람들이 네, 이번에 너의 결혼식을 하면서 그 3초 만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영화 속에서. 네. 영광 씨는요? 저도 명확하게 내가 3초 안에 무언가 뭐 대상이나 어쨌든 이렇게 빠졌더라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데 이 너의 결혼식을 찍으면서 이제 승희를 바라볼 때 3초 안에 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 아닐까 이러면서 저의 어떤 뭐 경험이나 뭐 아니면 승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 아닐까 이렇게 좀 찝어가면서 그런 어떤 3초를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막 진짜 사랑에 빠진 막 종소리가 들린다 이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네. 누군가한테 호감을 갖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실제로는 3초인데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긴데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자, 혹시 그러면 너의 결혼식 출연을 결정하는 데는 몇 초가 걸렸나요? 3초는 아닌 것 같고 표정이 얼마나 걸렸나요? 박보영 씨 이 작품 해야겠다. 아니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는 아 내가 이 승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이거 너무 하고 싶어 이것보다.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장르이긴 해서 하고 싶었는데 승희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공감을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고민 그래서 아 이거 되게 남자의 시선이구나 이런 걸 좀 느껴서 그래서 이제 잘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네,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3초보다는 좀 더 걸리지 않나요? 3초보다는 더 걸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박보영 씨의 시선도 우리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연기, 승희. 네. 영광 씨는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근데 뭐 물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3초 안에 결정을 짓진 못했지만 굉장히 감독님을 만나 뵙고 나서 바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약간은 박보영 씨가 100%라고. 아, 그것도 그렇죠. 두 분 다. 어, 정말 매력 있네요. 김영관 씨. 아, 진짜 우연 같아요. 예. 네. 아, 네. 아. 미지의 생물체라고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님, 네. 그렇다면 이 영화, 너의 결혼식, 관객들에게 딱 3초 만에 푹 빠질 수 있는 매력 포인트 뭡니까? 박보영, 김영관 배우의 가슴 설레는 케미. 그리고 풋풋한 정서, 유쾌한 호흡이 좋은 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멘트 자체가 뭐 이렇게 준비된 말 멘트 같은. 오래 했습니다. 오래 준비를 오래 하신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두 분은 어때요? 관객들이 딱 봤을 때 이 너의 결혼식 정말 빠져든다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 저는 제가 이 시나리오 보고 좋았던 점이기도 한데요. 약간 좀 현실적인 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런 마음인데 아 그래 이거야 이렇게 했던 대사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저건 뭐 영화야 이게 아니라 어 아 나 옛날에 그래 내가 내 마음이 저 마음인데 저걸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공감을 네. 불러일으키고 네네네.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네네. 그죠. 김영광 씨는 어때요? 저도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은 먼저 할게요. 되게 현실적인 그 남자 입장도 있고 여자 입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묘사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걸 보면서 물론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도 소환하면서 즐겁겠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떤 커플이라면 네? 그런 사람들과도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 뭐 이런 현실적인 재미.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타이밍의 법칙입니다. 다가가려고 하면 멀어지고 멀어지려고 하면 또 다시 돌아오고 정말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다면 이 법칙에 아주 깊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감독님. 네. 지금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준비하시면서도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딱 너의 결혼식 타이밍 맞죠? 올여름의 유일한 로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입니다, 여러분. 박보영 씨는 사실 이 애드립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1초, 2초 차이로 완전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벽한 타이밍의 애드립을 선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감독님께 여쭤봤거든요. 제가 언제 애드립을 했었을까요? 근데 감독님이 순순순 감독님이 아 그게 저번에 얘기하셔서 아 그게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우연히를 많이 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냥 이렇게 글로 써주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멜로디로 읽히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는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게 쓰신 줄 알았는데 현장 가니 그래서 막 뭐 하니까 감독님이 어? 아 그렇게 해도 되니까 더 좋네요? 그래서 어? 감독님 그렇게 쓰신 줄 알았는데 이랬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처럼 불렀는데 감독님은 누굴 놀려본 적이 없으시네요. 느낌이 지금 인상이 굉장히 선하시고 보영씨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한테 좀 선보여 주실 수 있나요? 원래 네. 대사가 그 신데렐라는 12시, 우연히는 11시예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 이게 오시지 않으세요? 신데렐라는 12시, 우연히는 11시 이걸로 막 자전거 타고 가면서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죠. 이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스태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작권 알아보고 이상 없다고 해서 다행히 이상이 없어서 예, 영화에서 나옵니다. 본의 아니에요. 승희 캐릭터 가지고 응. 그리고
계속 좋은 의견 많이 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저는 애드리브로 생각했던 거고, 고용 씨는 이제 원래 이제 캐릭터 분석을 하셨던 거고. 그렇죠. 감독님이 근데 굉장히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좀 멈추고 막 셋이 토론을 했던 적도 너무 많고, 네. 근데 그걸 또 많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렇죠. 서로서로가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서로 다 열려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고 더 좋은 걸로,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오빠가 그 순간순간의 그런 애드립? 애드립과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서 자꾸 저한테 그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나리오대로 할 때보다는 오빠의 느낌대로 살려서 할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자꾸 주셔서 그래서 좋은 장면들이 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확실히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김용광 씨는 승희와의 사랑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연히 정말 고군분투하잖아요. 보니까는 그 밴드 보컬로도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식 축구까지 지금 도전을 하는 걸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일단 미식 축구는 사실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어요. 계속 뛰고 부딪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연기를 하는 장면도 있지만 이제 한 2시 3시 낮에부터 새벽 3, 4시까지 이틀 동안 찍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크게 다치진 않았나요? 예, 혹시?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미식축구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멋진게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제 밴드 보컬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러니까 우연이가 밴드 보컬을 하는 게 아니라 밴드 부원을 불러다가 그때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밴드 부원을 불러다가 너 2만 원, 너 2만 원, 너 2만 원, 너 2만 원 해서 이제 방송실을 점령을 해서 이 지쳐 있는 승희를 위해 예, 노래를 불러주는 건데 마치 세레나데처럼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기보단 승희를 풀어주기 위한 노력 열심히. 같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연기를 했고. 그럼 이번 너의 결혼식에서 김용광 씨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네. 기대됩니다. 기대할 만한 건? 네. 결국 두 분의 노래를 다 듣게 되네요. 신데렐라 송을 듣게 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짜 보니까 아까 보니까 소품들도 되게 추억 소환이 되더라고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나세요, 보영 씨는? 저는 그, MP3랑 그때 초반에 막 나왔을 때 예? 그렇죠. 지금은 없으니까 카세트 네네 카세트 테이프 이거 그거를 너무 갖고 다니면서 또 고장 날까봐 이게 하도 여닫으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붙여놓고 그랬던 게 많이 생각이 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큰데도 허리에 차고 자랑하고 갖고 다니고 손에 쥐고 다니고 맞아. 아무것도 안 켜놨는데도 괜히 꽂고 다니고 괜히 꽂고 다니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배터리 다 됐는데. 김영광 씨는 어떤 소품이라든지 어떤 장면이 추억 소환이다. 저도 MP3인데요. MP3. 그 MP3 기종을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쫄라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거 128메가라고 128메가를 썼어요? 예, 예. 그래서 한 50곡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이게 게다가 이 박스까지 딱 보면서 너무 디테일이 그러니까 우연이가 그러니까 저랑 연도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이 그 MP3를 보는 순간 겹치면서 너무 잘 맞더라고요. 자, 너의 결혼식을 보면서 맞아, 나 그때 저거 갖고 다녔는데 하실 분들 진짜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자,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연은 사랑의 타이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에게 사랑은 뭔지 정의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 네. 감독님에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땡땡땡이라고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을 해보면 안다.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걸 해보면 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대답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텐데 자, 제가 아까 약속했죠? 제가 정의를 내려도 이상하고 안 내려도 이상한데 네. 사랑은? 근데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진짜 타이밍
타이밍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타이밍이다. 진짜 정말 타이밍이구나. 맞아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그 순간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서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가 있구나. 작품도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스케줄이 딱 맞물려서. 그럼요. 그냥. 제가 이 작품을 한 것도 타이밍이 잘 맞았고 또 제가 영광 오빠랑 같이 하게 된 것도 좋은 타이밍이어서 이렇게 모든 게 네. 타이밍이다. 네. 김영광 씨 미안해요. 먼저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마지막입니다. 예. 너무 어려운데요. 사랑은? 저는 카메라 렌즈에 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 다 카메라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 포커스를 그러니까, 맞추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렌즈의 앞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그 사람에게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내 점점 모든 선명해지잖아요. 게 날아가고. 네네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 사람만 보이고 네네. 그 사람만 선명하게 하고 싶은 네, 예. 지금 말씀드린 순간 김영광 씨로 향하는 카메라 렌즈가 초점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